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19를 통해 세계적인 AR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5G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지 시간 26일 MWC 주전시장 피라 그란비아에서 세계적인 AR 기기 제조사 매직리프와 포켓몬 고로 유명한 글로벌 AR 콘텐츠 기업 나이언틱과 5G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각각 체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제휴를 통해 차세대 AR 기기부터 AR 게임 콘텐츠까지 5 킬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직리프는 한 개 국가 내 한 개 통신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한국에서는 SK텔레콤과 협력하게 됩니다. 양사는 5G AR 서비스 및 사업 모델 공동 개발, 5G AR 기술 공동 R&D, AR 생태계를 위한 콘텐츠 확보, 한국 AR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매직리프의 차세대 AR 기기에 대한 한국 독점 유통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양사는 또한 AR로 구현된 현실 가상세계 복합 공간, 디지털 월드에서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소셜 커뮤니티, B2B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이날 글로벌 AR 콘텐츠 업체 나이언틱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5G AR 콘텐츠 제휴, 5G 특성을 활용한 신규 게임 기술 개발, 지역 기반 AR 플랫폼 구축 등 공동 R&D 및 서비스 출시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출시될 나이언틱의 신작 게임들에 대해서도 국내 공동 마케팅 제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의 이번 협력으로 증강현실 인프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텐데요. 5G 세상에 머지않은 도래 기대해봅니다.